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구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이 되었는데요, 제 얼굴의 상처에 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4월에 격투기 대회 나가야 돼서 운동하다가 생긴 상처고요. 자, 일단 오늘 컨텐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컨텐츠는 하이미가 자고 나서 새별과 저랑 단둘이 술을 먹는 그런 영상을 찍기로 했었는데, 저 이렇게 혼자 찍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이미가 자고 있고요, 하이미를 재우는 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술 먹으려고 야식까지 다 편의점에서 사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솜사탕도 사고, 쫄병 스낵도 사고, 파스타도 사고, 장터고프도 사고, 껍데기도 사고, 여기 소주들까지 사놨는데 참 곤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알아도 혼자 마셔야겠습니다. 돼지 껍데기 전자레인지 1분 돌리면 되고요, 장터고밥 이거는 2분 동안 데워주면 되겠습니다. 삼각김밥도 사놨네. 삼각김밥도 사놨네요. 참 대단하죠 저희 와이프.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친구네에서 술을 마시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대놓고 촬영을 해도 절대 눈치를 못 챌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생각해보니 이거는 내일 새벽 해장해야 돼가지고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육개장 사발면이 스프랑 같이 뿌려져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라면 먹으려고 라면 끓이다가 친구한테 술 먹자고 연락와서 술 먹으러 간 것 같습니다. 이 새별 보고 있나? 하임이 재우고 나랑 술 같이 먹자더니 너도 같이 자버리면 어쩌자는 거지? 용서해줄게. 난 착한 남편이니까. 일어나서 이걸 편집하면서 실실 웃는 그녀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저기 있는 그녀는 내일 이 영상을 편집해야 됩니다. 오마이갓, 다 터져버렸네. 물티슈를 가져와서 닦아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죠? 새별 꽃길 잔 참으로 귀엽네요. 자, 깜짝이야. 술에 취해 다시 정신을 잃은 그녀의 모습이다. 술에 취해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일어났어? 너 언제 잤어? 괜찮아. 너 지금 5시가 넘게 잤어. 5시가 넘게 잤어. 술에 취하면 그녀는 이렇게 변합니다. 컷 편집으로 제발 안 잘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보, 껍데기가 맛있어. 여보 껍데기가 맛있어. 스파이스 맞아. 저는 오늘 그녀가 술을 마실 때 무려 5명의 아이들을 놀아줬습니다. 사진이 있다면 꼭 첨부해줬으면 좋겠네요. 무려 4시간을 놀아줬습니다. 언제 무슨 찍었어? 나 얼마나 잤어? 나 별로 안 잤어. 나 언제 잤지? 나 언제 잤지? 왜 자꾸 입술을 안주로 삼으라는 거지?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지금 나 영상 촬영 중이야. 우리 이런 모습 보이면 하이미가 지금 하이마 봤니? 아빠가 먼저 도발하지 않는단다. 꼭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딱 한 병만 마셔야지. 그녀의 잔을 향해 건배. 왜 그러고 있어? 그냥 있어가지고 꺼냈는데.
저용을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눈 뜨자마자 방송하고 퇴근하고 아이 보고 아이 보고 이제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술기운이 확 올라오지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빈속에 마신 거네요. 빈속에 그 냉장고 안에 컨디셔너 마셔라. 컨디션 언제 사왔어? 내가 아까 자기 잘 때 사왔어. 안 돼 안 돼. 원래 있었던 거 다 알죠. 아, 지적해서. 특이 테스트였는데 안 통하네. 난 근데 이제 또 다음 날 일정도 있고 저는 원래 술을 막 그렇게 딥하게 마시지 않아요. 가볍게 그냥 딱 한 병 먹고 그럼 잘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다른 술도 아닌데 뭐. 아. 근데 못 마실 줄 알았어요. 아까 친구들이랑 세 병을 깠어요 당신. 예? 진짜요? 네. 거의 세네 시간을 마셨으니까 그 정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근데 당신은 마시다가 아 그만 먹자 이러잖아요. 저는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재미 없어요. 근데 절제하려고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마시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진짜 어지간하면 좀 약간 절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 책임자야 가장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전에도 절제 못한 삶을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혈기왕성 뭐 제가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혈기왕성 그 자체로 살아갔던 적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제어하고자 이렇게 또 적당히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애들이랑 진짜 잘 놀아줬지. 물론 이건 영상 촬영에는 못 담았지만. 근데 자기는 한 3세 이상부터 놀아주고 나는 3세 이하 재웠잖아. 어땠어? 아, 나는 진짜 약간 유아 쪽에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진짜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많아 여기 제발 욕심내지 마. 왜? 제가 찍고 있었던 게 웃겨가지고. 근데 아까 찍는데 눈에 멍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해명했어. 아 그래? 혹시 몰라서 부부싸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근데 10분 만에 한 병 다 마셨는데? 근데 나 혼자 마시면 되게 또 빨리 마신다. 근데 시간은 금이에요. Time is gold. 빨리 마시고 다음을 또 내일 있잖아요 우리에게. 왜 그래? 영상 끄고 큰일 날라고. 그러다 영상 끄고 큰일 나. 내 이성을 잃게 하지 말아줘. 자기야. 잘 생각해봐. 이 술을 깨고 다음날 자기는 분명히 편집을 해야 될 거야. 근데 그 편집한 거를 또 이서연이 보게 될 거야. 그럼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보길 바래. 무려 15분 만에 한 병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잔 Cheers. 영상에 보면 나오겠지만 당토국밥은 내일도 해장하라고 남겨뒀어. 기억나. 그리고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야. 너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너 발로 직접 샀어. 나는 이거에 대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어 기억나. 자기야. 응? 내가 술 마실 때 싫어? 아니 나 싫다고 한 적 없는데? 여러분들 이만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너 와. 에이? 그럼 굿나잇.